남해로 흘러가는 600리 물길.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울창한 숲입니다. 강과 어우러진 소나무 숲이 참 아름답네요. 노송 800여 그루가 우거진 모습이 마치 신선의 놀이터 같습니다. 이곳은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의 사신이 만나 동맹을 맺은 땅이기도 하죠. 노인의 손등처럼 부르튼 기둥엔 나무가 견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송림의 시작은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동 부사가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면서 숲이 시작됐는데요. 선조의 지혜가 담긴 송림은 이제 사람들의 여유 있는 쉼터가 됐습니다. 숲 한켠에 들어선 멋스러운 정자, 바로 하상정입니다. 하상정은 그 옛날 활을 쏘던 곳인데요. 이곳의 선이 활심이 당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선조의 지혜가 만든 풍경. 송림은 300년의 시간이 빛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동은 예부터 울창한 숲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번엔 지리산의 5대 주산 가운데 하나인 사림산으로 가봅니다. 편백나무 45만 그루가 만든 신비로운 풍경. 바람이 불면 피톤치드 향기가 온 산에 진동합니다. 이대 숲지기인 김동광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느끼는데요. 숲을 일군 사람이 바로 그의 부친입니다. 아버님이
일본서 오셔가지고 예, 비행기 위에서 이거를 보니까 산으로 보니까 완전히 환폐가 되는 볼거순이라. 그래서 아버님 그때 일본에 있는 그 편배나무를 우리 고향에 심어야 되겠다. 1년에 만 본씩 일본서 그 아리랑어 배에다가 심고 묘목으로 산 4년 동안 가왔어요. 그래가 7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숲은 어느 날까지 제 인생 반평생을 40몇 년 동안 이거를 숲으로 가까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죽는 그날까지 이 숲을 날 위한 숲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숲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나무들은 오늘도 하늘 높이 자라며 푸른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하동에서 만난 특별한 숲. 역사와 감동이 있는 초록빛 세상에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